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미인님 생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물 진짜 많이 받으셨네. 아, 케이크 저기 있어. 오. 우리 다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케이크 먹고 가라. 아, 근데 제가 케이크 해왔는데. 와우. 그럼 일단은 생일 파티 여러 번 할까? 우와. 오빠. 어우, 뭘 또 이렇게. 우와. 어우. 비싼 거 같은데요? 어우, 뭘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또 그랬어? 그랬어. 나 예인이라. 와. 예인이라. 아, 예쁘다. 댕댕이야? 네, 예쁘다. 오빠 어, 닮았는데요? 강아지 머리를 수급을 가져온 거야. 너무 무서운데? 쪼꼼해서. 무서운데? 강아지 목을 쳐봤네. 아, 예쁘다. 아, 너무 귀엽다, 강아지. 그리고 저 애가 너무 댕댕이 머리 크긴데? 이것도 같이 드시라고. 뭐야? 치킨이야? 치킨 냄새가 안 좋던데. 아니, 이게 뭐가 치킨 같지 않아? 아, 어, 오빠 말고 곰 있네. 내가 봐봐요. 뭐야? 오빠, 사람은 사람은 뭐? 생각을 하라고? 네, 도구를 써야죠, 도구를. 손가락밖에 안 써. 저 더디가. 네, 생일 파티 하죠. 오, 이거 뭐냐? 와, 이건 먹어야겠다. 아, 그런가? 아닌가? 드시라고. 너무 조그맣을까 봐. 오빠 이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한입 거리라서. 그치? 와, 이건 어떻게, 여기 강아지 수급에다 코초를 어떻게 꽂아? 여기 중간에다. 아, 여기다가 꽂아? 여기 차이 뭐가 왜 뭐 놓고 왔니? 아, 진짜? 어, 맞아. 화장실에 핸드폰이 하나 덩그러니 있어. 와, 대박. 내 진짜? 어. 잠깐, 일단은 이거를 지혜가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셨어. 팬들이 또 준 게 있어 가지고 카톡만 보내 주면 되지. 언박싱 해야겠네. 이거 자르기 싫은데. 열까요 지금? 오빠 한 입에 드세요. 아, 촛불 있는 거 다 꽂자. 이건 얼려서 보관해야겠다. 케이크 너무 예쁘다. 우와. 46. 숫자 좀 이제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보내주신 거야? 아, 너무 예쁘다. 행복한 대상들이. 어. 46이 너무 많아. 왜 아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올! 한 거 아니야? 어, 향기가 나네, 꽃향기가. 진짜. 아, 이게 진짜 꽃이구나. 찾았어? 오. 찾았어요? 네. 아, 플라워 케이크. 자, 여기다 올리고. 또, 아, 오빠 하나 더 있어. 초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붙이자. 어. 초가 없었는데? 와. 이거. 우와. 아, 이걸 왜 이랬어? 아, 이거 왜 이랬어? 아, 이거. 어, 키 크게 진짜... 키 크게 났어요. 어, 다리 비율 장난 아닌데? 근데 그거 먹는 게 아니고 전시용이라고 하셨어요. 아, 전시용이야? 뭐가요? 이 네, 케이크요? 케이크 저 설탕 케이크인가 보다. 아, 이거 못 먹는 거야? 네. 그럼 이거 안 썩어요? 썩어? 아,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를... 근데 뭔가 어버이날 보면... 좋아요. 이거 여기다 올려. 이거 빼? 응, 빼죠.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돈 쓰지 말라니까. 불을 다 붙여서 한 번에 끄자.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망가질까 봐 못 빼겠어. 좀 빨리 봐야 되는데. 아, 여기 네, 스티커가 아니. 있다. 어, 이건 그대로 그럼 보관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되게 또 대박이다. 여기 있어, 구독방. 오, 안 돼. 500시살이네. 장난 아니다. 그 정상이네, 정상. 고마워. 뭐 이렇게 강아지 목까지 떼어왔어. 어! 오빠가 좋아하는 그 강아지잖아요. 뜯는 건 오빠 어때? 강아지 좋아하니까 또. 우와, 예쁘다. 왜? 떨어뜨릴 것 같아? 아, 그럼 떨어뜨려. 꽃도 계속... 오빠 귀 뚫렸어요? 어? 귀 뚫렸어? 안 뚫렸어. 귀에 왜? 물이 소리 지르고 있잖아. 아, 왜. 오늘 계속 텐션이 좋으셨어. 아, 샤워했는데 귀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소리 크게 해주셔. 귀가 막혔어. 초
혀가 하나도 없네. 혀를 어떻게 했길래 아. 뒤에 물이 이렇게 아, 들어가? 거기 초갈고 강아지한테 꽂아야 되는데. 이거 있는데 강아지 초가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저거 아니야? 너무 쌓여 아,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요. 피디님 앞에. 아 저기. 아, 어 귀여워. 니가 내 꼴까요? 어, 어, 아무. 어, 부침지. 범 같네. 오빠 팬 맞네. 팬 맞네. 와 오빠 우와. 아이돌이네. 와. 이것도 설마 생화? 아니다. 아 이거 그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거야? 와 이건 생화네.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뭐 이렇게 미쳤다. 저를 뭘 챙겨요? 나이 먹으면 안 챙겨도 돼. 입이 귀에 걸렸는데. 여기다가 붙일게요. 우와 눈물날 것 같아. 예쁘다 불꾸니까. 얘는 없죠? 응 얘는 안 붙이는 것 같아. 천각에 귀가 뻥 뚫리죠 오빠. 오. 뒤뚫리죠. 막혀서 다행이다. 빨리 한입씩 먹고 가. 오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까 1초 더. 아. 선물. 아. 아유. 와. 최고의 선물. 돈. 랜덤. 돈. 모르는. 손편지. 아 진짜 랜덤이에요? 아, 얼마 전에 안 썼어. 남의 편지 같이 읽어. 어. 뭐 별거 없잖아요. 이거 진짜 랜덤이야? 에? 에? 그, 에. 오, 요즘 랜덤 오늘 그 참. 랜덤? 편지, 얼마 들었지? 편지를 좀 해봤는데 운이 좋더라고 오늘. 아니 1초턴 알지. 얼마 아 근데 저, 저는 제가 하지만은 안 써있으니까 이제 긁을 때 딱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입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이번 주간 괜찮습니다. 젓가락이. 아 근데 뭘 먹어 다 땀. 맞아 가져가세요. 그래, 이거 먹지 말고 우리 파이 먹을까? 파이를 파이. 먹자 파이. 아, 그래, 파이를 우리 이렇게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아, 이거 배튼 티 입었습니다. 이거 저랑 예인이랑 그냥 선수 다 고른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성재도 써달라 예인이가 써달라고 해서. 오 고마워. 자 하나 둘. 오빠 하나 더 찍어요 우리 필름. 뭐 한 번 더 한 번 더 필름. 필름으로 찍어. 필름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언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더 빼지도 않고. 내가 더. 46. 46. 46. 46. 오케이. 내가 4 할게 언니. 하나 둘 셋. 됐다. 와 멋있다. 우와. 만 나이로 해주셨네. 그래. 너무 좋다. 먹고 얘기해야겠어? 아, 맛있겠다. 일주일 또 파이 좀 먹어, 파이. 아, 괜찮습니다. 케이크보단 파이가 나을 것 같아. 뭐 하나 가져가요. 이거 제가 다시 넣어놓는 거 제가 가져가세요. 빨리 하나 가져, 빨리 하나. 먼저 고른 사람이 이제 진짜요? 진짜. 먼저 골라요? 먼저 골라는 사람. 먼저 골라, 먼저 골라. 부담스러운데? 진짜 이 위에 있는 망고 하나 먹어도 되나요? 아, 망고 좋아하는군요. 그럼 망고 안 먹게. 망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고 먹어야지. 어, 나 망고 별로 안 좋아해. 응. 거짓말. 진짜 진짜. 조금 안 부어. 그럴까? 망고 드실 분?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아, 이거까지 보내셨구나. 아, 맞다. 저기 있는 곳. 그립토? 그립토! 자, 그립토 하나씩도 강제로. 감사합니다. 강제로. 강제로 아니야. 갔기 전에 가져갔어. 두 개씩 봐? 약간 얼떨결에 받았어요. 괜찮아. 핸드폰 한 개여서 괜찮아. 커플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아, 근데 오빠 약간 오늘 옷 색깔이랑 딱 맞네요. 그러네. 딱 맞게 국방색을 입고 왔네. 오늘 여기다가 붙여요. 우리 컬러 대팬 컬러가 국방색이잖아. 아, 그래요? 여기다 벌리면 되는데. 그랬구나. 영웅의 리액션 뭐예요? 너무 좋다. 아, 진짜 이거. 그러네, 이거 다 정성이시라고. 근데 나 이게 너무 감동일 것 같아. 아니, 심지어 크기를 아신대요, 이 딱 맞춰서. 오. 오빠 스승의 날에 태어나셨네요? 오늘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 직접 쓴 거 아니죠? 조금 총대? 와. 고독방이 뭐예요? 카톡에 팬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120명분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거의 채팅방에서 계신... 말 안 하고 오늘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네, 진짜. 그냥 아마 성재 오빠의 사진만 이렇게 공유하고. 우와, 떠요? 제 이름. 아, 100% 있을걸요? 오늘 한번 들어와. 아니, 러블진은 100% 고독방. 저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있어? 러블도 아니, 당연히 안 들어갔어. 러블리즈 고독방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않을까, 우리도? 100% 있지. 신기하네. 와, 근데 뭐 좋다. 아이고. 운동을 했더니 진짜 아파 죽겠네. 그거 팡현이 선물. 피하세요? 어, 이거 팡현, 팡현 오빵 선물. 선배님. 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어. 곤란한데. 어. 뭐? 아. 메시지를 다 읽게 되면 이거 곤란하신 분이 한 분. 팡현 읽지 마, 말도록. 집에 가서 형 읽도록. 아니, 뭐냐? 머더스. 그 뭐지? 바디 스프레이. 왜 냄새 나? 오빠 냄새 나. 왜 하필 바디 스프레이죠? 오빠 냄새 나. 바디 스프레이? 예예 예. 아니 여기 몸 옷에 뿌려도 되고.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야 나. 맞다 오늘도 샤워 오래 하셨으니까. 쓸 나이가 됐지. 아니, 약간 뜨끔. 잡내 제거. 어, 센스 있다.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해? 아유, 어, 이거 피디님 선물이에요? 진짜 잡내 제거네? 우와! 근데 예쁘다! 예쁘다, 이거 뭔가. 어, 머스크네. 악성 냄새 제거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악성이란. 체대니향 제거. 악취, 악성이 아니라 악취, 악취. 더 나쁜데? 악취가. 악성은 뭐냐? 악성이 아니라 악취, 악취. 너무 그리스티즈 뭐 이거 아니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다. 파티에서 너무 편해. 와 이거 알겠어. 안정적이야. 그치? 파티야 파티. 이 정도로 안정적인 그림은 오랜만에 봤구나. 약간 이거 나 영화, 나 만들고 있는 거야. 시야에 영화에서만 보던 그림이 딱 있어. 아니 영화는 왜 생각해? 혼자만 들고 있어. 아 스탠딩 파티잖아 이렇게. 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샀냐? 피디님이 다 사신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인데 그거를 넣는 커다란 상자가 오늘 마침 또 스프레이 내가 잡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아 이거는 이건 립 그거구나 리필이구나. 저희 맛집 정 맛집 비법으로 단기가 많네. 냄새가 얼마나 나면?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 그래도 저렇게 편집까지 쓰시고 너무 좋다. 부족하니까 일주일부터 빨리 기가. 아, 네네. 빨리 빠른 기가. 스탠딩 파티 하셨어. 안녕. 건강하시고.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에 두고 안 돼요? 아, 알겠어. 핸드폰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오랫동안 왔네. 아, 어쩔 수 없이 나도 오늘 하나 먹어야겠다. 한참. 되게 아닌 척하면서. 야 근데 지혜 이거 어디 거니?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신접해요라고. 아! 우리도 그리톡 쪽. 어. 왜냐면 나도 이거 다 하나씩. 저 아까 사면서 하나 먹어가지고. 맛있어? 기가 막혀. 맛있어. 초코? 나도 아까 초코 먹었어. 아 죄송해요. 손톱 담갔어. 내가 왜 손톱을 이거 먹어야겠다. 그래 놓고 딴 거 먹을 거 아니지? 나 블루베리 좋아하잖아. 블루베리 집으려고 담갔어. 블루베리 먹어서. 아니 네네 이거 지지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언니? 슈크림인가? 이거 약간 머랭. 오! 좋아요. 이거 하나씩.
초콜릿 드실래요? 전 개인적으로 초코랑 블루베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와 달다. 그치? 와. 얘는 이거 먹으려면 두 달 걸릴 텐데. 얘는 이거 먹으려면 두 달 걸리는데? 요것만 먹어야겠다. 나도 다 못 먹겠어. 아. 커피 있어야 돼요 이거. 언니 드셨어요? 아, 나 아까 하나 먹어봤어. 이인이랑 나눠 먹을게. 이거 나눠 먹으면 돼. 밥 못 먹겠다. 방송해야 돼. 맛있지. 오잖아야지. 이따가 또 드세요. 오빠 이따 아 언니 이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 저희? 어. 와 이거 너무 감동이다. 맛있는데? 다른 속도로 오픈해요. 예은이가 사는. 예은이? 뭐야? 어디서? 뭐라고? 뭐가 초라해? 예은이. 가장 많이 입게 될 텐데 검은 티셔츠. 그게 아니야 예은이. 오빠 사이즈는 엑스라지. 엑스라지? 그렇지. 오빠 엑스라지 안 맞을 텐데. 아 왜? 오빠 어깨가 있으니까. 오, 아니야 맞아 맞아 오. 예뻐 예뻐 나이키 거 엑스라지 나 맞아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입는 게 나이키 엑스라지 운동할 때 입으시래요 맞아요. 운동하실 때 입으시래요 그래. 얇은 거로 했어요 얇은 거로 했다 운동할 때 입으라고? 어 예쁘다 예쁘다 운동할 때 얇은 거 입으면 푹 젖잖아 평상시 입을게 런닝 뛸 때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니야 이거 오, 근데 옷 감 되게 좋다 근데 오빠가 원래 얇은 거 좋아해 어 그래 조언을 듣고 샀구나 좋은데? 아니야 좋은 거 안 샀는데 평소에 하시는 얘기죠. 원래 사는 거 아닌데. 아 그건 제 선물인데 진짜. 그 네 거냐? 피가. 제 선물이긴 한데 그 편지는 혼자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사진만 그림만 봐도 돼요? 네, 그림만 봐요 그림만. 고모님. 이간 오빠라. 아 편지는 좀 돼요. 제가 개부러. 멍멍이서 안 돼. 모여면 안 돼. 모여면 안 돼. 성 잡고 못 튀어. 아 너무 웃기네. 쓰다 보니. 야 이거 돌려 읽어야겠는데. 안 돼. 읽을래요. 읽을래요. 안 돼. 저렇게 언니가 적극적으로 안 되다고 하니까 뭐가 더 보고 싶은데? 안 돼. 무정인데?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와 비싼 거다. 그거요. 있어 그거. 아톰. 아 아톰. 아톰발. 오. 아톰발? 오. 땡큐. 아톰발이 뭐야? 아, 키워, 충전기. 키워. 오빠 집에 놔두면 간지나겠다. 맞아, 오빠 이사도 가니까. 너무 옛날 그. 뽀대 나겠다, 뽀대. 뽀대, 간지 뽀대 작살. 비방용 영화다. 어? 이게 뭐예요? 건조한 눈을 위한 영양제. 백호통코님 그래. 감사합니다. 오빠 맨날 눈 지금 하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 눈썹 보이네. 뭐라고? 지금 귀도 안 들리고. 나 지금 귀도 안 들려. 아니 물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아니 오빠 생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늘따라 뭔가 시원하더라고. 어? 이것도 뭐지? 백호통코님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봐봐. 아니 이거 떼기 힘들 텐데. 왜 힘들? 거기다 있네. 딱. 귀엽다. 맥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애리조나에서 보내셨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후배 통해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감사합니다. 애리조나가 어디? 미국 팝콘도 보내주셔서 미국 팝콘도 아, 보내드리니 털정보님과 함께 드세요. 이게 미국 팝콘이요? 이건 초콜릿. 어?
팝콘이 밑에 깔려. 아 맞아 위플래시 우리가 했을 때 그 뿌려 먹는 거 그걸 보내셨네. 아 레이 뭐지? 어. 레이씬. 우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팝콘이에요? 초콜릿 팝콘? 팝콘 위에 좀 토핑처럼 뿌려 먹는. 아. 도대체 뭐지? 막 우리가 막 그랬었어. 맞아. 그래서 뭐 아무리 봤다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럼 먹어보자. 이거 뭐 하나 먹어볼래? 이거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카페 분이 주신 거니까. 팝콘 위에 눈 건강 영양제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나이가 됐어요. 보내주신 이게 영양제는 다 먹고, 아니 이건 팝콘. 아. 맛있거든요. 이거는. 바삭한 맛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 오, 눅눅해요? 베리의 초코 잎은 느낌. 아, 뭐야, 초코 잎. 베리의 초코 잎은. 베리의. 맛있는데? 아, 뭐야, 포도네 안에. 어. 그 전포도인가? 난 그냥 포도. 전포도 아닌 것 같은데? 드라이. 드라이 그레이비래. 건포도에 초코 잎인 건가? 그게 건포도가. 그러네. 건조한 포도, 건포도. 건포도. 말린 포도. 맛있다. 하나 배웠다, 제이야. 드라이 그레이프. 건조한 포도. 어디서 됐어? 그러네. 드라이 그레이프. 아, 이 포도를 캘리포니아 햇빛에 말렸대요. 아, 호리 찌르는 게 있어. 너무 웃겨.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말리죠. 캘리포니아 햇빛은 달라요? 달라. 아, 달라? 거의 항상 날씨가 좋잖아. 아, 애는 착해, 그래. 착해. 맛있어. 지혜야, 건강만 하자. 건강이 중요한데, 그지? 이거 되게 맛있다. 오늘 집에서 팝콘에 뿌려 먹어야겠다. 이걸 어떻게 위플래시 아빠 취향. 요요 is coming. 요요 is coming. 나 저거 안 뜨는데.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미국 맛. 이 정도 언제 오지? 내일 오나? 괜찮죠? 지혜 잘 먹었다. 아, 뭐, 다 못 먹었어. 아, 다 먹은 먹었지? 줄 알았네. 역시 미국 과자가 맛있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먹어서 잘 드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먹었대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그냥 돼지고기. 미역볶음. 다이어트 한다니까. 오늘 해보니까 미역국은 먹었어야 될 것 같아. 미역국을 안 먹었네. 국을 안 먹거든 요즘. 오늘 생방도 있으세요 오빠? 왜? 그냥 그런 건가? 이거 원래 이거 먹지 않았어요? 점인가? 저? 뭐 굳었어? 이거 야 긁어봐. 왜 보여줘? 점 됐다. 이거 너무 웃기다. 위인님 턱에 붙어있던 점입니다.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야? 포커싱 잡아야 되니까. 오, 오랜만에
당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기분 좋아요? 어. 아, 좋다, 좋다. 한 두 달 동안 당을 제대로 안 먹었네. 아, 그러네. 오빠 계속 다이어트 하느라 지금. 난 생일날은 못 봐야지. 잘 드시긴 한다. 못 먹던 얘기야, 그건. 생일날 먹어야 된다. 난 생일날 안 먹어야 돼. 아, 이거 계속 먹네. 이거 왜 그래? 와, 이거 진짜. 미국산 진짜. 미친 맛이야. 팝콘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유플래시처럼. 유플래시 안 봤어? 유플래시 봤잖아요. 어? 유플래시. 아, 봤구나. 영화. 거기서 초반에 아빠랑 그 주인공이 영화 보러 가가지고. 아, 이걸 뿌려 먹어요? 아빠가 팝콘을 이렇게 팝콘에 이걸 뿌리거든. 우리 같이 봤잖아.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아빠가 이거 좀 집어 먹으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 저 그거 원래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약간 섭섭해하면서 어, 네가 이거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살짝 하는 얘기에 아, 지나간 장면인데 그럼 난 거기서 여기에 집중했어. 근데 오빠는 계속 일부러 먹다 떨어뜨리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집에 놓고 계속 그게 근데 이게 팝콘에 뿌려서 같이 튀기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튀긴 팝콘, 팝콘 위에 뿌린다고 하잖아. 팝콘에다가 미국 아저씨들이 이걸 뿌려 많이 먹나 봐. 아, 뿌려서.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약간 중독적이긴 하나 봐. 무슨 맛인지 궁금했거든. 저 아저씨는 뭔데 팝콘에다 저 초코볼을 뿌려 먹을까? 그래서. 레이시네츠? 레이지네츠? 다 공생이 안 먹을 수 있어. 오프닝 스타가 있습니다. 그립도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네, 근데 그 핸드폰에 그냥 붙이신 거예요? 아니, 원래 맨은? 케이스에 많이 붙이나 봐. 아, 그런 거야? 어, 맨폰엔 안 붙이지 않나? 맨폰은 잘 안 떨어질 텐데. 맨폰에 붙여야 되는 줄 알고. 아, 맨폰에 붙여도 돼. 어, 괜찮네, 생각보다. 근데 좀... 사과가 떨어질 것 같네. 사과 떨어진다. 어, 강아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도 금연기 요청 왔는데. 아니구나. 여기 자리 바뀌지 않았니? 이거니 원래. 여기 아 이거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게 조금 오빠 앉아. 어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네 앉아. 진짜 위인님 같다. 가족 사진 같은데. 뭐 같다고요? 어서 가족 사진. 영정 사진. 하나 둘 셋. 잠깐만 찍을게요. 이거지. 내 집 머리 수갑 들고 있는 거 같잖아. 대가리 들고 있는 거 같잖아. 웃어? 어, 오빠한테 좋은 냄새 나는데 오빠한테? 응? 아 아까 그거 뿌렸나? 아, 잡내 제거? 아니 안 뿌렸어. 잡내 제거 뿌리셨어요 오빠? 바디로션 발랐어. 오! 샤워 아, 징그러워. 바디로션 발랐어.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이즈가 합니다. 아, 뭐야? 이즈가 합니다. Happy Happ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아, 이거 고마워. 광주에서 산 거야. 광주에서 산 거야? 네. 와, 광주 와, 불꽃 케이크야. 메이드 인상대요. 어? 진짜로? 이야. 와. 광대에 올라왔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와. 못할 것 같아. 아니, 옷도 이거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아, 뭐야, 언제 들었어요? 센스가 없어. 사진 기념 사진. 일로 와, 우리 같이 찍자 이거 들고. 내가 찍자 여기서. 와, 선물 많이 받으셨네. 일로 와, 일로 와. 왜 의문문이야? 먼저 저기. 아, 너 같이 찍어도 되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여기도. 나 잠깐만 나 둘 셋 숨 참고 있어. 와
기뻐요. 행복한 생일이네. 엄청 추웠다며. 엄청 추웠어요. 진짜 나 쪽에서 연락 왔어. 나 혼자 반팔 입고. 그러니까 쿠팡 쪽에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아 그래요? 어. 나 부들부들하고 막 바람 여기 다 들어오는데 콧물 막 나 줄줄 흐르는데. 그래도 지혜의 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보여줘야 어. 때문에. 어 잘했네 잘했네. 고생했네 고생했어. 반갑구만 반가워요 오빠 진짜 생일 축하드려요. 우와 나도 이거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생일 선물 진짜 많이 받으셨네. 얼른 가 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 빠졌어. 손 왜 이렇게 차가워. 아, 너무 아직도 추워. 너무 좋았어. 오빠 저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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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이거 갔다 와 챙겨야겠다. 안녕. 이거 끊는 거예요? 어, 여기 인사 좀 인사 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추웠겠는데? 완전 너무 추웠어. 나는 경기에서 못 올라왔어. 아, 왜요? 시간이 난 녹음됐어, 7시. 맞아. 아, 그래, 저, 어. 어, 이거 너무 붙어버렸는데. 누가 접착력 떨어진다고 했어. 이것도 여기 이거 같이 드세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 공룡 알빵. 아세요? 어, 광주에 공룡 알빵 유명하다 해서 하나씩 사왔는데. 오, 진짜? 네. 내가. 진짜 오, 맛있어. 뭐예요, 이게? 아, 이거 대신 먹는 거야. 다이어트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그 차이 이거 어,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완전 유명한 거. 아니 차로 간다 아닙니다. 우와 차로 진짜 근데 힘들었겠다. 오, 당일치기 차 아니 올라오는 길 엄청 막히지 않아? 한 그래서 4, 5시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나 엄두가 안 나서 못 가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아, 눅눅해졌을 수 있다. 원래 바삭한데 원래 되게 바삭한데. 진짜 이거 먹을 이거 사오려고. 아, 어, 맛있다. 맛있죠. 아, 요 여기 여기 좀 봐봐. 손을 뗐어야 되는데. 아, 아이고야. 다시. 감사합니다. 아, 오빠 벌써 먹어? 경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진짜요? 경기는 못 봤잖아, 그치? 못 봤어. 프리뷰, 그러니까 시간상 프리뷰만 하고 올라와야 되는. 맞아요, 못 봤어. 그래서 하프타임쇼 이희준 인터뷰 나오더라. 아, 그래요? 네. 치울까? 갔다 와서?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어, 나 지금 먹고 있어. 끝나고? 어, 끝나고? 알겠습니다. 핑방에서 봐요.